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SF9 인성이의 핑크머리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제 28일이에요 제가 이틀 후에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덮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모습을 좀 담아 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긴 있어요. 오늘 재윤이의 창업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제가 재윤이에겐 당연히 얘기를 안 했고요. 몰래 이제 찾아가서 맨 뒷자리에서 볼 생각인데 제가 또 머리가 워낙 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재윤이를 보러 오신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머리를 확실하게 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샵에 가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매가 끝났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보시면 제 눈만 이렇게 찍을 수 있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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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외로운 혼자만의 오늘은 이제 제가 노래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보컬 레슨 때 배운 그 발음이 있는데 하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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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약간 뒤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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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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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마 마로 해도 돼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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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발음으로 몇 번 노래를 부릅니다. 조금씩 이제 목이 이제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사대로 불러보는 거예요.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you know. 태어난 나는 너희와는 달라. 이 울고 있나요? 여기 버려진 채로. 청력 내겐 태어난 이유가 없나 나의 창조주시여 뭐라 말 좀 해봐요. 아, 벌써 배고프네. 맛있어요. 맛있겠다. 소스가 진짜 맛있네. 오늘 진짜 나의 그냥 일상이네. 여기 이제 배경음악 BGM 같은 것도 입히면은 나름 감성이 괜찮을 거예요. 매트가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더 되지.
벌써 어느덧 밤이 됐는데 회사에서 연습을 끝마치고 이제 재윤이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진방원을 보러 왔는데 오늘 재밌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아, 나 재밌게 볼게. 은성이의 브이로그 2일차. 오늘은 이제 갈색으로 덮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색을 하고 그리고 회사 가서 연습을 조금 한 뒤에 집에 가서 쉴 예정입니다. 오늘 되게 똘망똘망하게 나오네. 오늘도 화이팅. 여기 이렇게 염색판이 있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마무리 됐을 때쯤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올게요. 네, 이제 갈색 머리로 염색을 다 했습니다. 머리 이게 조금씩 감으면 조금씩 이제 밝은 갈색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고 가서 이제 유지를 잘 해봐야죠. 아무튼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의 본집이고요. 오늘 이제 본집에서 쉬고 내일 잭더리퍼 낮 공연이 있어서 내일 공연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 방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제 침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옷장, 그리고 레고들, 그리고 모자, 그리고 나. 웬일로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굳이 노래 좀 틀어놓을까? 힘들어. 자, 얘 못 걷는 거 아니야? 헤이. That was crazy. 내일 못 걷는 거 아니야? 하루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인 얼음물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마치 바로 여러분처럼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상하죠. 사랑은 그리고 오늘은 패딩을 입고 자야겠다. 왜냐면은 잘 때 엄청 껴입고 땀 흘리면서 자면은 목이 엄청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노래할 일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자거든요. 그냥 패딩 엄청 껴입고 자고 땀 흘리면서 자면 확실히 목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가습기도 틀어놓고
이게 브이로그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면은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최대한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 그냥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냥 최대한 볼 수 있는 한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게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능이 될 수도 있고 뮤지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만큼 많이 보고 싶다. 뭐 되게 그냥 별거 없는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찍음으로써 되게 재밌는 하루가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진짜 이제 자야죠. 패딩 입고 자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자고요. 안녕. 여기 보시면은 대기실에 라면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드셨네요. 라면이 원래는 10개 정도 더 있었는데 다 드셨고, 여기가 이렇게 옷을 놓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 벨트랑 이런 거를 걸어 놓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제 가방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다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제 마이크를 차고 왔고요. 후니네께서 목을 풀고 계시는데 오늘 대기실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선 슬리퍼가 있는데 과연 물론 어떤 분의 어떤 분의 슬리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생선 슬리퍼 때문에 늘 이렇게 좀 재밌게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공연이니까 2시 6분인데 슬슬 저도 이제 목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 너도 즐겼잖아. 다니 하나씩 기억해. 네가 한 짓들을 내가 바로 너. 이제 화이팅 콜도 끝내고 진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서울 잭 더 리퍼 막공 2월 1일 3시 낮 공연 진짜 늘 그랬지만 오늘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앤더슨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잭 더 리퍼 막공을 맞이한 인성 가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더욱더 발전해서 멋진 작품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막공을 끝내고 회사에 V앱을 하러 온 인성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거를 배우면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저 자신에게도 노래적으로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연습을 했고 공연할 때도 너무 즐거웠고요. 보러 와주신 정말 되게 힘든 시기에 정말 찾아와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저는 V앱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잭 더 리퍼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린다니엘 안녕.